네, 펜플렉 기타 스트랜드버그입니다. 빨갛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곶감색이네요. 네, 그러게요. 잘 익었네요. 곶감. 정말 정말 잘 익었습니다. 보우덴 퓨전 6 넥스루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기존에 했었을 때는 써였어요. 써. 써 픽업이. 써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던 생긴 모델인데 건, 생긴 건 좀 비슷한데요. 써랑. 네, 네. 이번에 이게 픽업 세트가 오리지널로 바뀌었습니다. 써일 때 볼게요. 써일 때 어땠는지. 자, 써였을 때는 가격은 동일합니다. 399만 원 동일한데 이거 선생님은 존 써 플러스 믹스 마스터. 은총 씨는 비싼 이유가 있다. 저는 살균 기타. 그래서 파로파로 살균 기타 살기. 네. 살기. 네, 그래서 파로파로파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888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359만 원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는 핸디캡을 뚫고도 8.5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그때 당시에 나름 꽤나 만족도가 있는 사운드였다라는 거였고요. 믹스 마스터가 들어간 것 같은 사운드다. 이건 저희가 이 스트랜드버그 모델의 좀 상위 모델을 할 때는 거의 계속해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기는 해요. 예. 오늘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서 픽업대에 비해 그래서 그게 좀 더 좋아진 느낌일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약간의 취향의 문제일지, 아니면 혹은 아쉬울지, 이런 것들을 네. 오늘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우덴 퓨전 6 넥스루 359만 원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81cm, 무게는 2.31kg, 두께는 42mm, 12프렛 뒷다리는 75mm입니다. 북매치드 솔리드 4A 플레임 메이플 탑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체인버드 엘더 바디 이번에 붙어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넥스루 바디에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넥이고요. 헤드 머신은 스트링 락,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 너비는 42mm, 포페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고요.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 635에서 648mm까지 가고 있습니다. 프렛은 24프렛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픽업은 넥 픽업에 퓨전 전부 다 퓨전입니다. 스트랜드버그 퓨전 넥 미들 브릿지에 험싱 험으로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5의 픽업 셀렉터가 되어 있습니다. 푸시풀 돼요. 푸시풀. 네,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팸프렛의 그 멀티스케일과 팸프렛의 관계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제작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상세하게 수정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저희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오시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설명이 좀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라 혹시나 피치를 위해서만, 인토네이션을 위해서만 팸프렛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른 실제 제작 의도까지 좀 정확하게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탠드버그는 항상 0프렛이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오, 세네요. 오우. 뽑아보겠습니다. 조끼가 다 빠져나가진 않았는데요. 네. 뽑아보겠습니다.
마셔 가보겠습니다. 예. 이 HSX 서킷이라는 게 하이퍼 싱글 코일 서킷이라고 하네요. 짱짱하네요. 마샬. 참. 앰프를 안 가리네요. 어떤 네. 앰프인지 잘 어울립니다. 팬더고요. 아 졸리잖아. 네. 이거 졸린다니까. 미디 같아서 너무. 치고 있는 난 어떻게 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서 이렇게 사람이 치고 있는 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 진짜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이런 적 있었어. 하다가 깨면서 이렇게 주는 거야. 깰 때 세지. 그래요. 마샬이요? 마샬 게인이요. 예, 솔직히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리뷰할 때 저의 이 기타를 치는 리뷰를 모아보시면 제가 이 기타에 대한 정말 많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게 막 치기 손 이렇게 맞아. 했다가 뭐 이게 뭐 이상하다 했다가 근데 이게 쳐보면 이 기타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기타로 너네들이 무슨 사운드를 냈으면 한다 그리고 뭐 어떻게 써라라는 거는 확실하게 있는 기타라 뭐 할 말은 없는데 너무 비싸. 그렇죠. 예. 비싸. 너무 비싸. 예. 싸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용도에서는 확실한 퀄리티, 확실한 성능을 보여줌에도 확실한... 불구하고 그 가격대와 그리고 이 너무 급진적인 몇 걸음이나 더가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를 뛰어넘는 이 혁신의 정도가 그게 이 스트랜드버거를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될 뿐이지 진짜로 어떤 하나의 영역을 확실하게 맡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도 알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서픽업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서픽업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써의 그런 어떤 뭐랄까 되게 좀 그 진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에 스트랜드버그의 기술력이 좀 더해진 느낌이었다면 지금 건 그냥 스트랜드버그 그 자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조금 더 그 정리정돈이 더 된 사운드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 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시죠. 뿅.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혹시 두 분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써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뭐 이미지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지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고 점수 드리도록 하죠. 저는 그 써 픽업 달리고 되게 좋았는데 네. 지금도 스트랜드버그 픽업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아 반보다 조금 덜 빠졌어요. 썩기가 좀 남아 있어요. 썩기가 있다. 네. 기본적으로 좀 진한 느낌. 네, 아까 펜더에다 쳤을 때 네,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있긴 있었죠. 진득한 게 나왔고 네. 좋습니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던 게 뭐 그 파로파로파로가 나왔으니까 예, 일단 서 픽업이 소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서 기타를 오래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익숙함에 대한 소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이 스트랜드버그 픽업도 굉장히 좋고 저는 뭐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는 약간 좀 혼종 같은 느낌은 좀 있었는데 뭐 비슷하긴 하나 뭐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체에서 만든 게 더 잘 알고 더 잘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하지 않았을까? 순정, 네, 그거 그러니까 올 순정이니까 더 이 기타에 대한 이해도를 그렇군요. 알고 만들지 않았을까? 더더욱 스트랜드버그답다. 결국에는 셋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3M 드리겠습니다. 3M이요? 예. 어떤 느낌인가요? 멀티 스케일, 멀티 톤. 멀티 앰프. 어, 좋네요. 3M 좋습니다. 또 선생님 올해 또 리뷰 한 줄평 가져가시려고 네네. 지금 네, 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 갈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예방 기타. 관절염 예방 기타. 네. 네. 다양하게 예방할 수 있죠. 네, 이거는 뭐 손에 물이 절대 안 갑니다. 예, 원래 뭐 원래 의료기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그 무게도 없고요. 어깨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중의적인 의미에서 다양하게 활용도도 높으면서 예전에 그 써 버전을 좀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써 먹기 좋은 기타. 써 먹기 좋은. 써 먹기 네. 또 써 먹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달라? 달라. 요 부정 근처 2월 달에는 어떤 생선이 제일 맛있나요? 요 근처요? 네. 지금은 이제 그 2월 달에 겨울이 제철이었던 생선들 다 끝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괜찮은데 요 시기 지나가면 이제 3월 달은 가장 먹을 생선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라 지금 아, 있는 걸 다 드세요. 아, 다크 테리토리 지금 있는 걸 다 드시고 3월에는 뭐가 없습니다. 네. 그냥 다시 광어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다시 돌아가시고 네. 네, 양식 광어 드셔야 돼요. 광어 네. 지금이 끝물입니다. 자연은. 네. 자, 점수 몇 대면? 대답. 네, 파로. 네, 이렇게 나. 결국엔 똑같네요. 결국엔 똑같네. 네,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마지막에 틈새 생선 질문. 네, 파로. 토트넘으로 시작해서 생선으로 끝나는. 네, 네, 정말 무슨 리뷰인지 알 수 없는. 네, 알 수 없는. 네, 종합 축구, 먹방, 기타 리뷰. 먹방? 예. 네. 스포츠 토토. 네. 그렇습니다. 뭐 바다 쪽 많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네. 다음에는 이제 뭐 육지도 좀 해주시고 네, 고기 얘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중도 좀 다뤄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새 쪽 새 쪽으로 네. 네. 자 스트랜드버그의 보우든 퓨전 6 넥스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다루기 어려운 기타들 은총 씨가 와야지 해결이 될 만한 기타들 잘 모아서 은근히 폭발물이죠. 네 은근한 폭발물. 네 은총 씨 그러니까 은근한
은근한 뭐 총이다 해서 네, 이제 은총 이런 무서운 또 기타들을 네. 대놓고 그 총류는 저 원준 씨가 하고 그러니까. 좀 은근한 애들은 이제 은총 씨가 네,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이상한 애들 모아서 은총 씨와 함께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사장님 이제 좀 적당히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